파이팅. 오케이. 파이팅을 하고 딱 착수될 때, 착수될 때 이렇게 꼬여. 요거 이렇게 아시죠? 라인을 잡고 뒤로 한번 싹 당겨준다. 이렇게 놔두잖아요. 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살아있어요. 와,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추워졌어. 어우. 안녕하세요. 서해 루어비제이 뼈돌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군산에서 야간 광어를 한번 잡은 적 있죠? 원래 목표는 우럭이었는데 우럭 사이즈가 너무 작은 녀석들만 나와가지고 오늘은 우럭 리벤지로 새만금방조제를 다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자, 다 같이 군산으로 렛츠고. 아니 11월달인데 새벽에 영하 6도 막 7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지금. 아, 이러면 또 수온 팍팍팍 떨어지는데. 유구아이시를 지나서 군산으로 가봅시다. 띵동.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시간 5시 40분 군산 아이시를 통과합니다. 미쳤다. 대박이다. 별로 안 좋은데? 너울을 먼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너울을 갔다가, 추워! 여러분. 날씨. 이거 뭔가요? 바람이, 맞바람에 물색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울을 먼저 갔다가, 너울에서 하다가, 바람이 좀 죽으면 일로 넘어올게요. 금방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만 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자. 바람도 괜찮아. 너울까지 가려면 좀 머니까 여기 한번 찍어보자. 이 옷에 핫팩 넣는 데가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두 개, 앞에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끝! 자, 뜨끈뜨끈하게 한번 낚시를 해봅시다. 아보가드 시장에서 요번에 런칭을 들어가서 제작되는 의류가 요번에 아보가드 시장 어페럴이라고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의류를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 브랜드를 제작을 하냐면요. 하다, 아일랜드 등등 해외, 국내 유명한 브랜드 의류를 제작하는 곳이라서, 아, 질은 뭐 말해 뭐해. 아이, 프라닭은 닭집이고. 요렇게 자,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자. 오늘 근데 주말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자, 가보겠습니다. 첫 캐스팅. 오케이. 첫 캐스팅. 벌판들은 뭐 나쁘지 않고요. 바닥 찍을 때까지 좀 충분히. 아, 살짝 왼쪽으로 캐스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닥 찍은 것 같아요. 물색이 여기도 안 좋아요. 생각보다. 군산 물 뒤집힌 거 알고 왔는데. 사기당한 사이도 고 최고 최고 최고. 많이 뒤집혔네. 생각보다. 불가사리 일수. 놀래미가 원래 물컹물컹인데. 팅글팅글이 우럭이고. 자, 지금 두 번째 캐스팅. 야, 10번 던졌는데 입질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옮깁니다. 바로 옮길 거예요. 잔입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옆에 분들 던지시는 분들 랜딩이 하나도 없어. 빠른 판단하겠습니다. 시간 버려. 한 10분만 이동합시다. 번호가 중요하진 않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럼요.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낚시하는 위치에 우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저거 야, 조명도 우선 얘만 갖고 가자. 얘만 갖고 왔다가 나오면은 저기 세팅하자. 아, 알겠죠?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딱 갖고 가서 나오면 조명이랑 아박이랑 이런 거 세팅을 하자고요. 가봅시다. 물색 여기가 그나마 낫다. 그나마 이 동네가 물색 낫네. 가보자 가보자. 때려줘라. 오라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캐스팅. 여가 없어. 여만 있으면 되거든. 왼쪽으로 한 칸만 같이 이동합시다. 나갔어 나갔어. 난 방생해줄게. 물고기 많이 나오면 춥지. 손으로 계속 물 만져야 되니까 우럭 만지고. 아, 그러면 손가락 시리지. 더 시리지. 그래서 안 잡는 거야. 손 시려워서. 물고기 만지고 그 바늘 빼고 이렇게 딱 방생하면은 손에 물 묻어가지고 손 시렸거든. 그래서 안 잡는 거야. 에이, 잡으려면은 뭐 수두룩하게 잡았지 이미. 입만 살아가지고. 입질. 오케이. 아, 근데 작다 작다. 야, 뮬렛. 이거 봐, 뮬렛 들어가면 나와. 뮬렛 바꾸자마자 나오잖아. 작은데, 그래도 뮬렛 들어가면 나와. 뭐야, 사이즈 되는데? 와, 노래미다. 와. 우와. 와, 노래미다. 노래미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어기네, 금어기네. 여러분. 금어기, 금어기. 이거, 지그에도 잘 뺐어, 잘 뺐어. 멀쩡이야, 멀쩡이. 근데 얘 진오리야, 일반 노래미야. 진오래미. 잘 살았어, 잘 살았어. 방생할게요. 진오래미야, 진오래미. 진오래미. 잘 살렸어, 잘 살렸어. 어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아니. 제가 노래미를 워킹해서 잡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래미 금어기에 있다는 건 아는데, 워킹에서 진짜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우성실씨, 금어기 풀리고 보자. 그래, 금어기 풀리고 보자. 아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 뭔가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지금쯤 산란기라서 금어기일 건데. 보니까. 철컹철컹 할 뻔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노래미는, 진오래미는 금어기입니다. 진오래미는 금어기고, 노래미는 금어기 아니에요. 진오래미는 거기 꼬리 지느러미가 일자고, 그리고 일반 노래미는 꼬리 모양 이렇게 부채 모양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방금 여 녀석은 일자였어. 그러니까 방생 잘했습니다. 지그에도 잘 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잡은 건데, 솔직히 저는 우럭해가 더 좋지. 노래미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오케이, 좋았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사이즈 좋은 녀석이 탁 나올지 몰라요. 그냥 항상 긴장을 해야 돼. 힘 들어간다. 파이팅! 오케이! 길 좀 잡아. 오호, 사이즈는 돼, 사이즈는 돼. 오. 아, 에러가 아니야, 에러가 아니야. 킵 사이즈네. 캬. 만금이 우럭.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25. 얘네가 생미끼를. 이런, 살아있는 거,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먹으니까, 이게 원 먹겠어? 이거 봐.
지금 다 뱉어냈는데.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애들이 웜을 먹겠냐고. 그러니까 일반 웜은 안 건들고 뮬렛만 건드려. 입질. 오케이. 와, 간당간당한 사이즈인데. 오늘 포인트 3번 옮겼어요. 발품 팔고 다녀서 진짜 만금이에서 오랜만에. 오케이.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 사이즈 작아. 사이즈 작아요. 아, 노래미에 또 넣었어. 아, 빨리 가, 빨리 가. 몰라, 몰라. 자, 5호수 채웠습니다. 자, 바로 방생했어요. 아, 너 지금 나오면 안 돼. 입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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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케이. 오, 사이즈 좀. 킵 사이즈 하나 나왔는데. 아, 얘 좀 작다. 오늘 자리가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 자리를 왔나봐. 좀 작네, 애들. 17, 8? 근데 보면은 애들이 배가 완전히 지금 다 터질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생미끼를 너무 많이 먹어. 아이, 똥, 에이, 에이, 똥! 이 진짜. 똥 싸고 가는 매너라니. 똥 매너네, 진짜. 아이. 예전에 영상들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렇게 변태채비를 하다 보면은, 채비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캐스팅을 하고 딱 착수될 때, 이렇게 꼬여. 요거.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꼬이는 거. 그러면은, 채비가 지금 가라앉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가. 바람이 불거나 조류 때문에 라인은 계속 풀려. 찌도 떠 있어. 그래서, 어? 채비 계속 잘 가라앉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멍 때리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이거를 좀 보완해낸 게, 제가 올해, 작년까지는 제가 2호찌, 2.5호찌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1호찌를 쓰고 있어요. 1호찌. 이거 아시죠? 파란색 창에 제일 저렴한 그 찌. 1호찌를 쓰는데, 지금 4분의 1온스 지그 헤드입니다. 4분의 1온스 지그 헤드. 그러면은, 부력이, 지그 헤드가 이겨요. 무게가. 그러니까 얘 찌 부력으로 이 4분의 1온스를 못 건드려. 원래 이제 반유동으로 했다고 치면은, 여기에 만약에 면사를 했다, 면사를 하면은 찌가 가라앉죠. 예, 지그헤드 무게 때문에.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캐스팅을 했어요. 채비가 꼬였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채비가 이렇게 던져졌으면은 찌가 가라앉는다는 거야. 멀리 있을 때. 이해되세요? 캐스팅을 했어? 착수됐어요. 근데 찌가 천천히 가라앉네? 어? 이러면은 채비가 꼬인 거예요. 근데 찌가 잘 떠있어. 그러면 채비가 안 꼬인 겁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2호찌를 쓰고 있고, 난 이걸로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럴 때 우선 이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서밍입니다. 서밍. 캐스팅을 하고 착수되기 전에 라인을 잡아서 멈춰요. 그리고 살짝 뒤로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찌가 먼저 날아가고 뒤에 채비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라인을 잡고 로드를 살짝 뒤로 당겨주면은 채비가 이제 일자 정렬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캐스팅하고 착수되기 바로 전에 라인을 잡고 뒤로 한번 싹 당겨준다. 그러면은 일자로 정렬이 돼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안 꼬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채비가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그리고
안 꼬이게 사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꿀팁 꿀팁. 살아있어요.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 물 안 넣고 겨울에 얼음 이렇게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살아있어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겨울에 물 없이 얼음 하나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겨울에는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살아있는 애 회떠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있거든요. 그냥 방생할게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그냥 살아있어요. 방생할게요. 와! 도루럭이다. 버퍼? 아니 버퍼 안돼. 버퍼 안돼. 이 귀한 녀석이 방생. 아니야, 그건 못하겠어. 6시 반부터 지금 11시 반까지 총 5시간 정도 이렇게 탐사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를 3번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처음에 돌고래 쪽 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고 너울도 심하고 이렇게 물색이 안 좋아가지고 삼삼을 갔다가 삼삼도 반응이 없어서 이렇게 너울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썩 그렇게 좋은 조각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애들이 배가 이렇게 뻥뻥합니다. 살아있는 베이트피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루어가 눈앞에 있어도 건들질 않더라고요. 좀 힘들게 이렇게 낚시를 좀 진행한 것 같고요. 오늘 리벤지로 왔는데 다음에 다시 리벤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삼짜우럭 좀 큼지막한 이런 녀석들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그거는 안 됐고 그래도 황점개불락 이렇게 그리고 노래미는 금어기 노래미 금어기입니다. 노래미 방생했고요. 오늘 잡은 건 다 방생했어요. 다 방생하고 이렇게 쓸쓸히 씁쓸하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옷 단디 입으세요. 춥습니다. 파이팅하는 출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어디로? 집으로.